안녕하세요. 판례연구 본부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일자 판례연구 민사 조합부담금과 계약해제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8611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총액 결의 무효 확인 청구고요. 원고는 조합 가입자입니다.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인데 상고를 했는데 결국은 주택조합이 최종으로 승소를 하게 됐죠. 내용 보시죠. 피고는 이제 고양시 일대의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원고는 조합부담금을 납입을 하고, 부담금은 이제 하고, 7천만 원을 납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피고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이때 이제 그 사업 계획 변경으로 전용 면적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부담금도 두 배로 늘었어요. 근데 이제 조합 그 가입 계약할 때 원고들은 계약 당시에 사업 계획이나 부담금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거를 통지를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게 동일합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계획이 이제 승인이 될때 반드시 원하는 데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 그 부담금도 변경되고 여러 가지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변경을 당연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거는 통상적인 이제 계약 그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 사업 계획 변경으로 결국은 원고들이 생각하는 건 계약 체결할 때보다 전용 면적이 늘고 동시에 부담금도 두 배로 늘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조합 부담금이 이렇게 두 배로 증가했었다면 이거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조합 나 탈퇴하고 싶다 할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있어서 진행 과정에서 변경된 사정 변경할 수 있다는 거는 당연히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했다면 예측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게 중요합니다. 예측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뭘로? 부담금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 정리하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했을 때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금이 두 배로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 이게 이 판례의 결론인 거죠. 실무에서 보면 주택 가입조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예측하는 것보다 부담금이 확 늘어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전용 면적이 늘어나고 부담금이 두 배로 늘었다는 것 자체를 대법원은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안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구체적 사례가 하나 나온 거죠. 예측 가능한 범위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대법원은 전용 면적이 늘어나면서 부담금이 두배 늘어나는 거는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니라고 봤고, 그렇다면 조합, 부담금이 두배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조합 계약 해제할 수 없다. 이게 원심과 대법원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가 갖고 있는 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 관한 이 사례는 하나는 꼭 중요하고, 다만 이거보다 넘어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그거는 다른 판례가 나올 에 따라서 뭐 어떻게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예측 가능한 범위가 넘어서는 아니냐 여부는 다퉈볼 여지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가 보여주고 있는 전용 면적이 좀 늘어나고 부담금 두배 늘어나는 것만 가지고는 예측 가능한 범위 넘어섰다고 볼수 없다. 이게 이제 이 판례의 내용이고, 요거는 기억해 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